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토끼입니다. 나는 아무도 하지 않고 밟아본 적 없는 세계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노란색의 점박이 호박. 세상에서 제일 비싼 호박 덩어리. 일개 다이어트 식품 정도의 하나인 호박 덩어리를 사람들의 관심사에 올려놓은 걸 넘어 제일 비싸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야요이 쿠사마인데요. 이번에 이 호박 작가 쿠사마와 명품 루이비통이 콜라보를 통해 일을 냈습니다. 최근 도쿄타워를 비롯한 조조지 프린스 잔디공원, 시부야 등 도쿄 시내와 한국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도 루이비통과 쿠사마 작품으로 떡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야요이와 루이비통의 콜라보레이션은 2012년 콜라보레이션 이후 다시 또 진행되는 협업입니다. 이게 또 화제인 게요. 같은 작가와 두 번의 콜라보레이션은 없다고 했던 루이비통에서 그 불문율을 깨고 10년 만에 다시 쿠사마 야요이와 손을 잡은 건데요. 대체 왜 콧대 높은 루이비통이 본인들이 한 약속을 깨고 쿠사마 야요이와 또다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걸까요? 솔까 쿠사마 야요이의 물방울 무늬가 매력적인 게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쿠사마의 작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돈이 되니까 다시 손을 내민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기업은 돈 앞에서 체면이고 나발이고 이익이 먼저죠. 2022년 한 해 동안 거래된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이 276억 원에 판매되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2022년 미술 경매 시장 낙찰가의 탑 1위부터 4위까지를 쿠사마가 차지했어요. 대박이죠? 이런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루이비통에서 어떻게 재탄생됐는지 알아볼까요? 이번 루이비통 컬렉션은 모노그램의 쿠사마의 특징적인 컬러 도트 패턴, 인피니트 도트가 프린팅된 디자인, 미러볼에서 출발한 메탈 패턴, 쿠사마의 꽃에서 시작한 사이키델릭 플라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노그램 위에 칼라도트가 들어간 디자인의 칼라도트 패턴 시리즈는 마치 하나하나 작가가 직접 물감을 찍은 듯 보이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 엄청 애를 썼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이 지닌 클래식한 매력과 쿠사마의 아티스틱한 감성이 잘 어울리죠? 또 메탈 노트 시리즈는 마치 사이버 펑크풍으로 은색으로 코팅되거나 검정색 가죽 위에 금속 소재의 반구를 붙여 제작되었는데요. 이 시리즈는 마치 쿠사마 야요이의 미러볼 작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1966년 쿠사마 야요이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나르시세스 가든이라는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여기서 히트는 비엔날레에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작품을 설치했다는 사실이에요. 쿠사마 야요이 할머니 깡 개쩔주! 쿠사마는 작가 본인이 직접 서명한 1500개의 금속 구체를 바닥에 놓았는데요. 반짝반짝한 이 미러볼은 마치 거울처럼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쿠사마는 이 구체들을 비엔날레에 온 관람객들에게 각각 2달러에 판매했는데요. 이 미러볼은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고 담으면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또 작가와 작품, 관람객이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인피니트 노트 시리즈도 살펴볼게요. 쿠사마의 정신없는 정신 그 자체를 보여주는 디자인인데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시리즈처럼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의 우연적인 물방울들이 찍혀 있어요. 호박 시리즈는 제주 본태 박물관, 인천의 파라다이스 호텔에 전시되어 있는 걸로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루이비통 로고에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방들은 실용적이기보다는 좀 작품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소장 욕구를 뿜뿜하게 하지 않나요? 매장에도 쿠사마 효과 때문인지 사람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쿠사마 야요이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한 이 검정색과 노란색의 호박은 1946년 마츠모토에서 열린 쿠사마 야요이의 순회전에서 처음 등장한 작품이에요. 사실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은 일종의 정신 착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1929년생인 쿠사마 야요이는 전쟁을 직접 목격한 세대예요. 이 당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던 야요이는
빨간색 점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공포에 시달리곤 했어요. 10살이었던 쿠사마 야요이는 식탁보의 빨간색 꽃무늬 패턴을 보면 그 잔상이 점차 확장되어 공간을 가득 메운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죠. 작가는 이런 강박증과 공포, 불안한 정신세계를 느껴 힘들었겠지만 어느 날부터 예술적으로 이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그녀만의 세계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캔버스에만 그리던 물방울을 점차 캔버스 밖으로 확대하면서 일상의 모든 주변에 그녀의 물방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물방울 어디서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쿠사마 야요이의 표현 방식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방과 무한히 확장되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작가의 정신질환을 통해 나타난 물방울 무늬, 완벽하지 않은 형태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가의 호박은 한데 어우러져 작가의 불안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이트 모던의 관장 프란시스 모리스는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보고 둥근 점들은 시각적 도구에 가깝다. 불안이 작가를 덮칠 때 작가가 느낀 것들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뒤덮는 둥근 점이라는 도구를 개발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정신병원을 오가며 작업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쿠사마 야요이에게 둥근 점 시리즈, 도트 시리즈는 단순히 자신의 병력을 표현하는 걸 넘어 불안에 잠식된 삶을 보여주고 이에 공감하게 해 작품을 보는 관람객도 본인의 불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쿠사마의 작품 중 무한히 확장되는 인피니티 미러룸, 오블리테레이션 룸과 같이 둥근 점이 확장되며 변화하는 공간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소멸시키고 작가의 철학에 공감시키며 세계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잠시나마 맛볼 수 있게 하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공간이라 특별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손을 잡은 루이비통의 이번 콜라보레이션의 타이틀 무한함의 창조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단순히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예술가, 살아있는 여성 작가 중 작품값이 제일 비싼 작가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무한대의 변주를 보여주는 쿠사마 야요이의 숭고하고 경이로운 이미지, 이번 루이비통의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나보시길 바래요. 루이비통 작품 구매 계획이 있던 분은 이번에 작품과 명품을 한 번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쿠사마 야요이를 아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또 만나요!